자, 반갑습니다. 아, 이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자, 발력 및힘 모멘트입니다. 이건 더 쉬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시그마 FY는 0 플러스 따라서 RAY는 마이너스 WL이다. 따라서 RAY는 WL. 방향은 위로. WL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MA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MA 플러스 WL 2분의 L는 0. 따라서 MA는 2분의 WL 제곱. 반시계 방향이죠? 맞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가 2분의 WL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되고요. 자, 힘 모멘트 돕니다. 자, 힘 모멘트도 자, B 지점이고요. X입니다. 얘가 L-X가 되고요. W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SX가 생길 거고요. MX가 생깁니다. 힘모멘터도 시그마 MX는 0입니다. 플러스 MX 플러스 WL-X 곱하기 2분의 L-X는 0. 이거 플러스면 MX는 마이너스 2분의 WL-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지금 등분포 하중이 작용했을 때 발력을 구했고요. 힘 모멘트도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맞죠? 즉, 지금 이걸 뭘 얘기하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W, L 마이너스 X 제곱. 이 곡선의 식입니다. 따라서 B 지점은 초진각입니다. 마이너스 적분 2i분의 mx dx는 마이너스 2i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L 마이너스 2분의 W L-X의 제곱 dx. 자,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2 끄자면 됩니다. 2 2 i w 마이너스 3분의 1 L-X의 3승 0에서 L까지. 따라서 이것은 얼마? 6 2 i분의 W L3승이 나옵니다. 처짐 마이너스 2i분의 mx xb dx입니다. 는 마이너스 2i분의 1 0에서 l까지 마이너스 2분의 w l-x의 제곱 곱하기 l-x dx 는 2i 맞죠? w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L-X의 4승 0에서 L까지 이걸 풀었으면 8EI의 WL 4승이 됩니다. 또는 세타 B는 마이너스 2I분의 A라고 했죠. 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WL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2i분의 1은 풀었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6i의 WL3승 처짐은 마이너스 2ia 곱하기 xb 6 2i의 WL3승 곱하기 4분의 3l이죠. 맞죠? 8 2i WL4승이 됩니다. 따라서
처진 각은 6, 2, i분의 더블 l, 3, 4. 수평 처지면 8, 2, i분의 w, l, 4, 3.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미점의 처짐과 수직 처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떻게 푼다? 아셔야 됩니다. 네. 5월 17일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